베드로가 요엘과 다윗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도 놀랍고, 부활과 성령의 사건이 오래전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도 놀랍습니다. 예언도 못하고, 또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도 없는 저에게는 놀랍기만 한 거죠. 그러나 그렇게 예언과 현상을 잘 연결해내는 지혜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기환입니다.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은 잘 못해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.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.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. 오순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.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.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. 그 일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.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? 당황해하고,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고,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는 이 일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그 일임을 설명하죠.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.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.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. 요엘 선지자는 오순절보다도 한 800년 정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 성령의 사건을 미리 알고 또 예언할 수 있었을까? 또 베드로는 말씀합니다. 다윗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언급합니다.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한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. 하여튼 다윗은 어떻게 1000년이나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었을까요?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어떻게 시편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? 요엘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런 예언을 한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참 놀랍기만 합니다. 그러나 요엘이나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
그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만큼은 생생하게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시간, 이것은 어떤 선지자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이 가면 어린 아이라도 그것을 보고 알게 되니까 말이죠. 그럼에도 베드로가 저에게는 놀랍기만 합니다.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들을 어떻게 800년 전, 1000년 전의 예언들과 연결이 낼 수 있었을까? 베드로가 요엘과 다윗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도 놀랍고, 부활과 성령의 사건이 오래전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도 놀랍습니다. 예언도 못하고 또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도 없는 저에게는 놀랍기만 한 거죠. 그러나 그렇게 예언과 현상을 잘 연결해내는 지혜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. 32절에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이로다.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과 성령, 이것을 이제는 저도 압니다. 또 베드로가 상황과 말씀을 연결해 준그 부활과 영광을 이제는 저도 압니다. 그것을 증언하는 일은 저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. 이제는 다른 말 좀 덜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증언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며 살아야겠다 싶습니다. 매일의 묵상 정기환이었습니다.